그날 오후 산을 오르는 발걸음. 정훈 씨 아닌가요? 깜짝이야. 정훈 씨 앞을 가로막는 장수 씨. 어디가? 저 할 일도 없고 저희 아버지 생전에 술 좋아하셨잖아요. 그래서 한 잔 드리고 오려고. 그 낮은 될 풀도 없을 텐데. 멧돼지라도 나오면 이걸로 그냥 확. 정훈이 너 재수 씨의 청산과부 만들고 싶어?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? 얼른 돌아가. 아니 산에 가면 죽기라도 한다는 겁니까? 어여 돌아가. 정말 멧돼지라도 있다는 거예요? 예. 갈게요. 결국 장수 씨 기세에 밀려 발길을 돌리는 정훈 씨. 아버지 산소에 가겠다는 정훈 씨를 나가서면서까지 산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? 그날 밤 문제의 산을 오르는 발걸음. 이번엔 마을 사람들 3인방이군요. 뭘 하려는지 연장까지 잔뜩 챙겨왔는데. 이윽고 비밀 작업에 돌입한 세 사람. 왜 정훈이 자식이가? 야, 좀 부지런히 좀 해. 빨리 부어줘. 좀 갖다 부어줘, 빨리. 알았어. 대체 뭘 하는 건가 봤더니 나뭇가지며 모으며 잔뜩 모아서 뭔가를 안 보이게 덮는 것 같기도 하고. 도대체 왜 이렇게 사소고생들을 하는 겁니까? 이걸 어느 세월에 다 막냐? 솔직하게 말하면 어때요? 뭘 솔직해? 안 돼. 내 농사 짓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밤마다 이게 무슨 무식한 짓이냐고 내 말이. 뭐? 무식? 야, 이 자식아. 지금 임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. 무식이고 자식이고 나발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, 임마? 나 솔직히 이제 형님 말도 못 믿어. 몰라. 나 빠질게요. 둘이 알아서 해. 정훈 씨네 반일도 몰래 해주랴. 밤에 산에 몰래 와선 수상한 작업까지. 3인방 중 한 명이 드디어 지쳐 나가 떨어졌습니다. 다음 날. 박대장님, 어디 가셔요? 이거 남준이 자네가 웬 일이야? 근데 구청에 뭔 일이요? 그렇잖아도 계장이 내가 뭐 좀 물어볼 말이 있는데. 뭔데? 그게 남준 씨 공무원 관계자와 한참 동안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. 한편 장수 씨와 우성 씨는 이거. 잉모처요. 이런 걸 어디서 사셨어요? 사기는 산의 지천이요. 저 산이 보물 창고요. 이게 여자들한테 아주 기똥차게 좋다 그러더라고. 그 애도 그냥 푹푹 잘 들어주고. 저희 아직 생각 없어요. 아니요. 자식 농사가 최고야 최고. 그럼. 농사 잘 쳐. 네, 형님. 갈게. 이거 참 남의 집 자식 농사까지 걱정을 해주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요? 정훈 씨와 연희 씨는 참 행복하겠습니다. 잠시 후. 딸랑딸랑. 남준 씨 아닙니까? 힘들게들 사십니다. 우성아, 가자. 예. 네. 그 지금 계란 헛고생들 하시는 거 아실런가 몰라. 그건 또 뭔 소리요? 이게 무슨 소리야? 헛고생이라니요? 지금 남준 씨 낮에 군청에 들르더니만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듣고 온 모양이지요. 확실하다 마다요. 우리는 여태 그것도 모르고. 그런데 남준 씨 얘기를 전해들은 장수 씨와 우성 씨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대체 무슨 얘기를 들은 걸까요? 며칠 후 연애 때처럼 반일을 하는 정훈 씨네 부부. 어찌된 영문인지
황무지가 따로 없네요. 아, 몰라 나 안 해. 나도. 마침 그때 정훈씨네 근처를 지나는 3인방. 아, 형 제가 농사일이 예정 같지가 않아가지고. 아니 저 우리 집에 멍멍이 밥 주는 걸 깜빡이잖아. 나 큰일 났어. 난 없네. 약속이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찬바람이 쌩쌩. 예전과 달리 정훈씨네 본체 많지 않은데요. 결국. 아, 저 그래서 저희 산이랑 밭이랑 다 처분하려고요. 아 근데 그 땅을 누가 살려고 할 거 모르겠네. 아 요즘 주변에 뭐 재개발이다 뭐다 난리던데 저희 땅 살 사람이 없다고요? 산에 안 올라가 봤어요? 아유 거의 골치 아파요. 며칠 후. 아 저 그럼 확실하게 처리되는 거죠? 저 입으로만 일하는 스타일 아닙니다. 한번 믿어보세요. 아무래도 정훈 씨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 같은데요. 정훈 씨가 돈을 건네는 이 사람은 또 누군가요? 왠진 몰라도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. 이거 뭔가 폭풍전야 같은데요. 그럼부터 얼마 아버지! 마을 사람들이 급히 찾아온 곳엔 아니 이 웬 무덤들이 잔뜩. 그런데 접근금지 표시에다가 쓰레기까지.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? 야 김종아! 나 이겼습니다! 안 나와! 당장 나와 이겼어! 그 길로 당장 정훈 씨를 찾아간 마을 사람들. 오늘 왔어요? 이 자식이 이게 야, 네가 무슨 권리로? 어? 이 나쁜 놈의 자식아! 그 놔요 이거! 남의 땅에 무덤이나 파놓고 그거 안 들키려고 사람 갖고 놓은 거 뭘 줄 알아요? 무덤이나? 너 자식 지금 너 무덤이나 알아서? 어? 야, 너는 임마 은혜도 모르냐? 너 이 자식아! 어? 조상 성기는 미풍 양속도 모르냐 임마? 어? 야, 이 나. 그렇습니다.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무덤들. 그리고 갑작스레 귀농한 땅주인 정훈 씨였습니다. 우리 그러지 말고 좋은 데로 이장합시다. 야, 안 돼! 아, 그러다 우리 조상님들 놓아주면 어떡하려고 그래. 아유, 그래요. 나도 찜찜해요. 아유. 마을 사람들은 귀농한 정훈 씨가 땅을 개발한다 어쩐다 할까 봐 농산일을 몰래 돕는가 하면 행여나 무덤이 있는 걸 들킬까 산에 오르지도 못하게 했던 건데요. 그러던 중 알게 된 뜻밖의 사실. 아무리 산 주인들도 말이요 남의 산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요. 거기지 말이요 분묘 기지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요. 법적으로 다 안 되는 거요. 아니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개발도 못 한다고요?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?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결국 정훈 씨는 묘지 브로커까지 끌어들였습니다. 좋은 말로 할 때 저거 이장하세요. 아이고 아버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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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에는 조상 섬기는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한 관습으로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어 왔는데요. 그 내용을 보면 제아무리 남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묘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고 사용한 자는 실제 땅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묘지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. 다만 2001년 1월 13일부터 개정장사법이 시행되면서 허가를 받아 분묘를 조성해야 하고 무허가로 조성하는 경우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. 결국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아 아버지 무덤을 지킬 수 있게 된 장수 씨. 아버지. 아버지 묻어드린 지도 벌써 25년인데 세월이 세월이다 보니까 참 별일도 다 있네요. 땅주인 정훈 씨로선 참 억울하긴 하겠습니다. 형님! 아 형님, 아 정말 이러실 거예요? 아 정말 이장 안 하실 거예요? 안 해. 아 내가 왜 해? 법이 안 해도 된대잖아, 법이. 아니 그렇게 계속 법 하지 마시고요. 한편 안타깝게 조상의 무덤을 지키지 못하게 된 일들도 있으니 일을 다 어쩐답니까? 예, 정훈아. 아유, 정훈아. 아, 우리 아버지
이제 안 하면 안 되겠냐? 2001년도 이후에 돌아가셨다고 이장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아유. 아니 그게 에? 아니 법이 그렇다잖아요 법이. 아 저도 땅을 팔아야 뭐 장사 미쳤냐도 말이나 하죠. 아니 왜 땅을 팔려고만 하냐? 그러지 말고 우리 농사 진짜 농사. 어? 오돌이 도와줄게. 어? 그래. 남의 땅에 몰래 무덤을 쓰는 게 정직한 행동은 아니지만 조상을 섬기는 정성은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? 법도 법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?